제너레이팅 월드 시작해볼까요? 오늘 새롭게 패치됐어요. 오늘 새로운 캐릭터. 난 채소 따위는 안 먹는다고. 고기만 먹는 전투형 캐릭터가 새로 나왔죠? 가보죠. 응, 여기가 어디야? 어, 고기만 먹는 캐릭터. 그래서 당근을 따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나중에 이제 팥을 만들면은 요리를 해서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만들어야 되겠죠? 어, 이번에는 아이템 살펴보죠. 배틀 스피어. 마밤. 캐릭터 되게 예쁘게 잘 나왔죠? 약간 삐삐. 어, 배틀 스피어라는 새로운 아이템이 처음부터 장착이 돼요. 그리고 여기 배틀 헬름. 어, 날개 달린 헬멧이죠? 그렇지. 어, 그리고 이 캐릭터는 어, 몬스터를 죽일 때마다 능력치가 올라간대요. 아, 능력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신력이랑 체력이 조금씩 회복이 된대요. 그야말로 아테네죠. 아테네, 전쟁의 여신. 어, 아테네라고 불리는, 네, 약간 바이킹 모양. 아, 이 두더지가 진짜 내 귀한 아이템들 다 먹어가네. 두더지 잡아야 되겠다. 일단 조약돌로 두더지를 유인해. 자, 여기야. 그렇지, 이 자식아! 두더지가 있으면 제 근처에 있는 돌 계열 애들 다 먹어요. 두더지가 기어도 먹더라? 오, 조심해야 돼. 바이킹 스타일인 것 같아. 난 바이킹 스타일. 그리고 전쟁을 되게 잘해요. 그리고 여기 이 헬름은 원래 기존의 이제 헬름은 풋볼 헬멧이라 그래서 그 돼지 꼬리랑 이제 줄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헬름은 황금이랑 돌로 제작을 하니까 굉장히 세요. 어, 바이킹 맞는 것 같아. 언닌 바이킹 스타일. 가보죠. 어, 이번에는 모드를 되게 많이 뺐어요. 미니맵 모드도 뺐고 RPG 허드 모드도 뺐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기본적인 오리지널 게임 스타일과 거의 같죠? 어, 이번에는 다 뺐어. 다만 지금 적용되어 있는 모드 중에 피키피키피키 모드 적용되어 있어요. 아이템을 한 번에 따는, 처음에 수확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모드라고 해서 초반에 이 채집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한 열흘 정도. 이 열흘 동안 채집을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약간 스피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피키피키피키 모드랑 함께 그 궁합이 맞는 모드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모드가 바로 In My Pocket. In My Pocket 이라는 모드가 있는데 그 모드는 어, 이런 거예요. 이제 나무를 베잖아요? 나무를 베면 제가 나무를 줍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벤토리에 들어가게 되는, 어, 이렇게 줍는 시간을 세이브해주는 아주 시간 세이브 모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씨앗 있죠? 어, 씨앗을 원래 올리면은 이 씨앗은 원래 오른쪽 마우스를 찍으면 먹을 수가 있거든요? 봐봐. 근데 먹을 수가 없어. 사실 이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채식주의자 컨셉으로 게임을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게임의 난이도를 좀 올려서 뭔가 좀 어렵게 어, 고생고생해서 힘들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스타일의 이제 분들이 계셨는데 이 캐릭터도 허를 찌른 거지. 허를 찔렀지. 난 채소 따윈 안 먹는다고. 어, 고기만 먹는 육식 캐릭터가 나오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죠. 아, 공포만 한다고? 아, 공포 게임을 주로 많이 하세요? 아니면 뭐 공포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맵을 좀 많이 봐야 되겠네. 미니맵이 없어가지고. 아, 굶지마 공포 스타일로 많이 한다고? 굶지마 공포 스타일이 뭐예요? 어, 처음 들어보네. 소닉 EXE?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오늘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시작한 지 한 10분? 10분도 안 됐구나. 지금 한 5분 정도. 아, 다른 공포게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허. 처음에 열을 가는 채집 위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얘는 채집을 해줘도 소용이 없어. 왜냐면은, 야채를 못 먹으니까 사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는 팥을 좀 일찍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제 고기만 먹으니까, 팥을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구워 먹으면은, 이제 효율이 떨어지니까. 팥을 만들어서 구워 먹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난, 고기파. 컨셉 되게 잘 잡았어. 근데, 몬스터 고기를 먹으면은, 페널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두더지? 어디, 어디? 두더지 찡이, 훔쳐 먹었어? 감히 나의, 감히 나의, 조약돌을. 일단, 예, 나무를 좀 패보자. 됐어. 이 정도 폈으면은 오늘은 날 수 있겠다. 뿅. 가장 기본적인 게임 스타일로 먼저 해봐야 되겠어요. 일단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겠죠? 제가 두더지를 잡았던 이유는 이제 얄미워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얘는 고기밖에 안 먹으니까, 얘는 무조건 팥을 빨리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제 플레이했던 그 이제 캐릭터 모드 무샤라는 캐릭터 있었죠? 퍼피 프린세스. 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가 고프면은 전투력이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캐릭터는 그렇진 않고, 다만 이제 당근이나 이런 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고기 위주로 가야 되겠죠? 아이템 정리해주고. 어,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거 구워놓을 필요도 없겠죠? 어차피 먹지도 못할 거니까. 첫날은 요렇게 깔끔하게 보내주고.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캐릭터. 어, 이 캐릭터보다 근데 웨스가 약간 더 워낙에 스펙이 안 좋으니까 걔는 힘든데, 얘는 사냥을 좋아하는 스타일. 옛날에 그 말괄량 삐삐라고 있었는데, 말괄량이 삐삐 귀여운 소녀. 삐삐가 생각나는 캐릭터야 얘는. 제가 지금 피키피키피키 모드랑 인마이 포켓이라는 모드를 사용해서 초반에 채집을 좀 빨리 해주고 있죠. 얘 캐면 바로 그냥 인벤토리에 들어와요. 사실 이 정도의 인벤 스킬은 모드는 써주는 게, 굶지마를 사랑하는 유저로서 당연히 써야 되는 모드가 아닌가 싶네요. 어, 되게 편해요. 완전 편해. 그러니까 뭐랄까, 인벤에 어떤 투자하지 않고 사냥에만 더욱더 집중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드인 것 같아요. 완전 편하지. 아싸, 버팔로! 그리고 이 캐릭터는 초반에 망치를 만들 수가 있어. 특이하죠? 제가 지금 사이언스 머신을 아직 안 지었거든요? 그런데도 해머를 만들 수가 있는? 왜 해머를 만들 수 있게 해놨는지 잘 모르겠어. 바이킹이라서 그런가? 바이킹들이 원래 망치를 많이 쓰잖아요. 원래 무기 자체로. 그 망치도 이제 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컨셉을 잡은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여기 어떤 또 스타일이 더 있는지 잘 모르겠어. 오늘 이제 하면서 같이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토끼를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어야 되겠다. 아, 물론 이제 버팔로를 만나게 돼서 기쁜데. 아, 좋아. 얘 전투 능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얘 얼마나 잘 싸우는지. 전쟁의 여신 아테나라고 불리니까 한번 싸워보자. 일단 3명 맞죠? 싸워보자, 싸워보자. 1명 보통 한 마리로 상대하기가 되게 무난하니까 한두 마리만 데리고 놀아보죠. 우와, 안 달어. 한대 맞으면 오. 우와, 버팔로 한대 맞고 오면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 투구 되게 괜찮다. 내구도는 한대 맞으면 40 깎이네요. 오, 빙고. 이야. 세 마리 잡는데 내구도 50 깎이고, 또 죽이면은 체력이 올라가니까. 한명 죽을 때마다 체력이 올라가니까 세 마리를 무난하게 잡는구나. 처음에 초반에 창도 18%, 한 마리 잡는데 6% 정도 사용이 되나 보죠? 와, 전투력 쩐다 초반에. 사실 풀볼 헬멧이나 이런 거 만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초반에 주어지는 초기 아이템만으로도 이 정도 전투력을 보인다는 거는 초반이 좀 강하다 얘는. 좋았어. 그리고 얘는 그린캡이 필요가 없어. 생각해보니까. 왜냐면은, 얘는 그린캡이 필요가 없는 게, 애들을 죽이면은 정신력이 올라요. 그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더 힘을 내는 스타일이야. 고기 12개! 고기 12개면은 충분해. 나이스. 초반에 아주 분위기가 좋네요. 그리고 한 칸에 이제 99개까지 쌓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모드까지. 이 정도면은 뭐, 초반에 모드로서는 충분한 것 같고요. 벽돌길이 있으니까 우리 돼지 마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얘는 돼지찡이랑 직결이다. 이거 뭐야? 이건 뭐에 쓰는 물건이지? 글로머, 스테이트? 글로머가 그거라 그러던데? 여름에 나오는 거인. 이 확장팩이 이제 거인의 군림이잖아요. 여름에도 이제 거인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헐. 오, 기대되네. 돌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여유가 없어. 과연 이 마을에는 왕 돼지찡이 살고 있을까요? 네, 요시요시님 반가워요. 아, 요시요시님, 할 얘기 있었는데. 우리 금요일마다 러스트 같이 파티, 네, 청자팟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내일은 저희가 그 도스타브 신 캐릭터 말고 그 모드 캐릭터가 있어요. 우리 모드 캐릭터를 제작해주신 제작자분이 오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러스트 청자팟을 우리 12시부터 합시다. 내일은 1시 반부터 12시까지, 1시 반부터 12시까지는 우리 돈스타브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주신 분과, 제작자분과 같이 이야기하고요. 네, 이제 어제 불금이잖아, 내일. 불금, 불금. 그러니까 우리 내일은 12시부터 합시다. 12시부터 2시까지 러스트 합시다. 제작자하고 같이 하냐고요? 네. 모드 캐릭터를 만들어주신, 그, 퍼피 프린세스 모드를 만들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연락이 닿아서, 네, 그분과 함께, 그, 모드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나누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모드를 제작하는 이런 부분들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일, 네, 내일은 러스트를 우리 12시부터 한번 합시다. 내일 12시부터 밤 샙시다. 밤 새놓고 막나 혼자 밤새고 막다 나가긴 했지만, 아무튼, 네. 내일은 그렇게 하는 걸로. 돈 스타브 멀티 있냐고요? 아, 돈 스타브는 멀티가 없어요. 너무나도 아쉽게도 돈 스타브는 멀티가 없어. 일단 이 근처에서 저는 황금을 얻어서 일단 사이언스 머신을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사이언스 머신을 만들고 바로 이제 알케미 엔진을 만들잖아요. 알케미 엔진을 만드는 재료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나무랑 돌이랑 그다음 황금이 필요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황금이 아니라 예, 일렉트리컬 두데드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아, 돈 스타브는 멀티가 있으면은 테러로 다 날아간다고요? 그렇죠. 나 그저께 러스트 할때 완전 테러 당했잖아. 네, 러스트 얘기는 우리 또 다음에 하고요. 오늘은, 아, 내일 못 온다고요? 12시 넘으면 모레니까, 모레 오세요. 자, 애들 좀 재워보죠. 재워, 재워. 제가 지금 고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팬플롯을 애들을 다 재운 다음에, 애들을 다 재워버려. 재운 다음에 한 명씩 한명 깨워서 다 죽일 거야. 오케이. 네, 플럭스님 반가워요. 좋았어. 덤비라고. 뭐야. 깨어난 애가 있어. 오, 깨어난 애가 있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헬멧이 버텨줄 거야. 그렇지. 18%? 네, 오늘 새로 나왔죠, 캐릭터가. 날 쫓아오고 있어! 재워. 날 쫓아와도 소용없어. 너희들은 잠들게 될 거야. 그렇지, 바로 이거야! 좋았어. 얘도 재워. 됐어. 한 명씩 깨워서 죽이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깨어났어. 또 재워. 덤비라고! 헬멧 1%밖에 없어. 어떡하지? 얘 전투 특화 캐릭터. 얘가 지금 쓰고 있는 헬멧. 그리고 스피어. 이 아이템들은 얘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완전 좋은 아이템이야. 받아라! 오케이! 됐죠? 갑시다! 일단은, 그게 있어야 될것 같아. 일단은 나중에 여기 한번 다시 오는 걸로 하고, 여기다가, 아이템들을 좀 떨궈 놓고, 돼지들이 먹을 것 같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네, 터뜨리빵 반가워요. 다시 제작할 수 있냐고요? 뭐를요? 모자? 네네네. 모자 보시면 황금이랑 모자는 황금 두 개랑 돌두 개가 있으면 모자 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틀 스피어는 황금 두 개만 있으면은 지금은 나뭇가지랑 조약돌이 있으면 제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무기들은 원래 사이언스 머신을 이제 지어야만은 만들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게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근데 사이언스 머신은 결국에는 황금이 있으면은 제작할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황금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캐릭터는 왠지 그왕 돼지찜 근처에 무조건 살아야 돼. 내구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략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풋볼 헬멧 이상이에요. 일단 그러면은 돼지를 찾아야 되겠죠? 아, 왕돼지찡. 그리고 여기 고양이가 나왔어요. 여기 보이세요? 할로우 스톰 보이시나요? 이거 왱왱왱왱 하는 거 들리시죠? 받아라. 왱. 그렇지. 바로 이거야. 새로운 몬이 나왔어. 이 몬은 이제 죽이면은 고기랑
이걸 줘요. 캣, 캡. 어, 너구리 같은데, 너구리 같은데 고양이라고 나왔어. 고양이 모자. 웨옹! 너구리가 나왔다고? 너구리인데 왜 캣, 캡을 주는 거야? 네, 어쨌든 너구리인지 고양인지 알 수 없는 이 의문의 녀석. 한번 볼까? 뭐라고 말하는지? 캣쿤. 아, 캣쿤이네, 캣쿤. 캣쿤이 너구리 맞죠? 아, 너구리 모자구나. 오케이. 캣쿤, 캣쿤. 고양이가 있음으로 해서 집을 부시면 원갑 재료 다 나오냐고? 안 나와. 다 안 나와. 내가 부셔봤는데 그냥 나무랑 몇, 돌이랑 뭐 이 정도 나오는 거 정도? 별로 안 나와. 이 모자는 뭐라 그럴까, 별로 쓸모가 없어요. 이거는 방한 도구인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딱 보니까 방한 도구야. 딱 보니까. 근데 지금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일단 나는 황금을 찾아야 돼. 거인 발자국을 봤는데 엄청 커요. 얼마나 큰데요? 디어클롭스만 해요? 거인을 본 거야? 거인 발자국을 본 거야? 아, 나 이거 버려야 되겠다, 이거. 홍당무랑 이런 게 필요가 없어, 여기는. 난 고기만 있으면 돼. 캠파이어 하나 만들어 놓고, 어, 파이어핏도 만들어 놓고, 토치도 하나 만들어 놓고. 채소를 못 먹으니까 농장이나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어. 아, 그런데 팥을 만들면 얘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팥을 만들면 고기 하나 넣고 야채를 이렇게 버물려가지고 이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전설의 그 에너지 150을 채워주는 미티스트 이런 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 야채가 아예 필요 없는 그런 건 없어요. 신 캐릭터는 기능이 뭐 있냐고요? 어,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런 배틀 스피어를 가지고 나오고요. 그리고 금과 돌로 만든 어, 헬멧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이 캐릭터는 육식이에요. 야채를 못 먹어. 그리고 이 캐릭터는 몬스터를 죽일 때마다 정신력과 체력이 찹니다. 오늘은 여기서 묵죠. 그리고 어, 나무도 좀 해주죠. 어, 일종의 아테네, 아테. 삐삐. 아테네. 뭐 이런 캐릭터죠. 아, 그리고 그 이제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 있잖아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도 종류가 바뀌었어요. 원래 아콘이라고 불렀거든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아콘이라고 불렀는데 아콘이 아니야 이제. 다른 이름의 어, 다른 이름의 어떤 열매가 이렇게 따져요. 이거는 버리고, 어, 씨앗도 버려. 농사도 안 줄 건데 뭐. 스피어 짚고 고기를 구워 먹자. 네, 꺼진 거는 불이 꺼진 게 아니고요. 네, 그라운디드 카메라라는 모드를 써서 그런 거예요. 고기 한 8개 정도 먹어주면 되겠지? 좋았어. 얘는 기본적인 에너지는 얼마지? 한 120? 어, 배고픔은 120이고요. 체력은 한 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이 정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58 이상. 정신력은 한 120?